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11월호의 소식은 2018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기획 프로그램 소개로 꾸며보러 가는데요.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지만 항상 12월의 실제 기온과는 다르게 따뜻한 기획으로 관객들을 만족시켰던 예울마루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장수 프로그램이자 관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이제는 정점에 이르게 된 예울마루 대표 음악회인데요. 2018년 영화 속의 클래식과 음악을 통해 총 4개의 컨셉으로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부제로 길, 태양은 가득히, 대부, 미션의 OST와 지친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12월 6일 목요일 11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가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전달해줄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입니다. 소극장 공연에 걸맞게 아기자기하지만 잔향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남기게 될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총 6회 공연으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 30분,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오후 3시와 7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인기리에 예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프라이즈하면서 훈훈한 분위기의 캐롤 음악, 그리고 클래식 소품집이 기획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방송 매체에서 클래식 프로그램의 사회자로도 자주 볼 수 있었던 첼리스트 송영훈 씨와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가 출연할 예정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은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는 기온으로 들어가는 계절의 초입에서 이와는 반대로 훈훈한 기운을 몰고 올 예울마루의 명품 기획 프로그램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12월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시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12월호로 돌아올게요. 안녕!